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WS 뉴스룸의 다르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 듣는 노래가 로제의 아파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열광들을 하는지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악은 번뇌와 고통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선정수행처럼 마음의 고요와 집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은 음과 리듬, 악기의 조화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화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불교의 연기법을 음악을 통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음악은 시작과 끝, 음의 변화가 뚜렷하여 모든 것이 생멸하고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순간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부처의 마음을 배우네 고요 속 울리는 진리의 소리 깨달음의 빛 내 안에 피어나 어둠 속 밝은 빛처럼 내 안의 길을 찾아 진리의 달을 따라 고요해 물드네 다름없는 이곳에서 부처의 마음을 깨우네 고요 속 피어나 삶과 죽음의 경계도 바람 속에 흩어지고 이곳에 남은 건 하나 영원한 열반의 길 한물의 달 아래 서서 부처의 길을 걷네 침묵 속 들리는 사랑의 소리 깨달음의 빛 온 세상 비추네 달 속에 공허한 내 마음의 깃들어 한물산 그 품 안에 머무니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WS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